그렇죠. Are you happy? Are you happy? 그러면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왜 are you happy야? 그렇죠. 다시 만들려면 기둥서가 그렇죠. 자,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말고 너는 행복하다는 뭐였어요? 기본 형태.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그렇죠. You are happy였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얘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고 you are를 뭐로 바꾸면 아유, 준이 그냥 뭐 이제 선생님 좀 지겨운데요. 다 아는 거좀 그만 물어보세요. 뭐 이런 분위기야. 자, 물어봤으니까 답합니다. 난 행복하지 않고 화가 났어. No, I am not happy. I am angry. 그렇죠. I am not happy. I am angry. 자, 나는 행복하다는 I am happy였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고 싶으면 이 문장 속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not이 don't나 doesn't가 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don't나 doesn't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속에 하다시가 있다 없다. 그렇죠. 비동사가 있는 거지 하다시나 하다시 비슷한 거지 비동사자에는 하다시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not만 들어가면 되고 angry도 또 똑같죠. 여기에 m이 있는 이유. angry의 뜻이 또 뭐예요? 그렇죠. angry bird. 어떤 새? Angry 어떤 새야? 화난 새죠. 어떤 새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새니까 또 비동사 붙여서 화났다. 어떻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좀 화났는데 좀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뭘또 물어봐요. 아우, 짜증나 되겠다. 그치? 그렇죠. 이번엔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하는 거죠, 문장. 그쵸. 선생님, 뭐 그런 얘기 했어. 그쵸. 언제. 그쵸. 그 다음에, 어디. 그쵸. 어디죠. 그쵸. 그 다음에, 무엇을. 그쵸. 어떻게. 그쵸. 어떻게. 그 다음에, 왜. 이것들. 뭐 하나 빠졌는데? When, where, how. 아, 잠시만. 누가가 빠졌구나. 그쵸. 누가, who. 이런 여섯 가지 질문들이 묻는 문장 속에 있으면 얘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 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Okay,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Okay, 그래서 왜 화났니? 내 얼굴이 못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엄마한테 혼나서 폰 뺏겨서 화났어. 그럴 수도 있겠죠.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Where is she? 오케이. 그래서 위치가 궁금하니까 where로 시작했고, she is는 묻지 않는 말이고 무슨 뜻이 될수 있다? 그녀가 있다. 비동사가 이다와 있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 중에 만약에 있다는 뜻이면 그녀가 있다였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있다 하고 마침표야. 그녀가 있니 하고 물음표야. 그녀가 있니 하고 물음표니까 뭐를 뭐로 바꿨더니? 했더니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묻는 말이 된 거죠. Where is she? 오케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대답해 줘야 되겠네요. 학교에 있답니다. 네. She's 그렇지. She's at school. She is at school. 그러면 she's의 뜻은 무슨 뜻이고 누가 she가 뭐 한다 is 한다 어디에 at school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학교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게 궁금하니까 얘가 없어지고 뭐가 되어서 앞으로 날아갔어요. Where가 된 거죠. 학교 어디?
학교. 그쵸? 그 다음에 where 뒤에 she is를 묻는 말로 바꾼 is she? 했더니 어디에 있나요?가 되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너나 좋아해? 응? 천천히. 너나 좋아. I like you. 오케이. Are you like 하면 뭔가 좀 이상해. Like 뜻이 뭐야? 그러면 다시. 너나 좋아하니? 뭐죠?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다음번 통화할 때, Where are you like me? 하면 안 되는지, 뭐, 이거 답을 보면, 아, 맞다. Are you like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날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re you like me?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이따 연락주세요.